미나상 konnichiwa.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우리는 태국 방콕에 갑니다. 그래서 지금 제주공항 국제공항에 왔고 짐을 맡겼는데 사실 이 시간대에 이제 비행기가 늘어나서 그런지 엄청 사람 많아요 지금. 그래서 이 비행기 항공사에 줄 서는 사람도 되게 많았는데 오빠가 내국인 체크인 데스크를 발견해서 엄청 빨리 체크인을 하고 왔어요. 짐을 맡기고 유카와 가이진 같게 됐네. いつもなんか韓国人みたいなふりにしていつも入ってるからね。こういうのはあるからいいな韓国は。やっぱりそうだね。なんか融通が効くっていうか、こんな感じだね。これ結構並ぶ感じだったもんね。 일단 짐을 맡겼고 이제 방콕으로 떠납니다. 일단 우리는 저녁밥을 아직 안 먹어서 밥을 먹고 안에 들어갈까 합니다. 왜냐면 제주공항 그 국제선 안쪽에는 많이 없어요 뭔가. 그래서 지금 뭔가를 먹고 안에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승장입니다. 태국에서 택시 타는 곳은 여기에요. 레귤러 택시가 일반 택시고, 라지는 이제 큰 택시, 그 다음에 짧은 거리용 택시도 세 가지가 있는데, 뭐 보통 이제 두 번째 이제 보통 택시 타면 되고, 여기서 이렇게 번호표를 뽑고, 그 번호판에 나온 번호를 보시고, 레인 넘버 보시고, 거기서 기다리시면, 네, 41번, 저희는 41번 여기서 택시를 탔습니다. 지시면 안 돼요. 本当に私のお手伝いはい。私は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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한 나를 닦아라네. 힘들어, 네. 지낸 브리즈네. 뭐 이해되겠네. 이제 호텔님 가이타이토모이마. 今ホテルに到着しました。ちゃんちゃん、ね、見てかわいい。일단은여기호텔은저희가하니문때방문을했었어요그래서너무편하고공항에서도이제그렇게멀지도않고시설도괜찮고가격대비되게만족했던숙소였어요그래서어떤호텔인지아니까다른데가는것보다여기서이제하루이틀도착해서첫날이란둘째날은여기서지내자고해서다시왔어요근데그때는이제방을업그레이드해줘서 더좋은방이긴했는데이렇게옷까지얼마안돼가지고그래도
여기 낮에는 여기 열어서 밖에도 볼 수 있고 괜찮은 것 같아요. 모두 정산하시면 그래요. 지금은 새벽이라서 안 보이긴 하는데 아무튼 우리는 잘 도착했습니다. 여기 호텔이 보롬퐁이라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안전한 아시아인도 많이 지내는 그런 에리아인 것 같아요. 어머! 뭐야? 뭔데? 해피 하니문이르. 어머! 케이크도 있네. 우와! 웰컴 케이크도 있어요. 우리가 사실 두 번째 방문인데 하니문이라고 거짓말 했거든요. 왜냐면 업그레이드 해줄 수도 있어서. 네, 그래서 여러분도 커플 여행 가시는 분들은 한인문이라고 해보세요. 이번에는 업그레이드 안 됐지만 실패. 네, 실패. 도전 실패였지만 일단 우리는 지금 시간이 늦어서 이제 얼른 씻고 좀 야식 먹고 네, 쉬도록 할게요. 여러분 내일 봐요. 안녕. 맞다네. 인스타, 트위터, 구독 해주세요. 바이바이. 아, 여기는 저희가 묵은 호텔이에요. 퀵 호텔 룸 투어예요. 이렇게 욕조가 있고 좌욕은 항상 필수예요. 전혀 없을 수 있게 엉덩이가 안 좋으신 분들은 꼭 좌욕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방이 이렇게 돼 있어요. 안에 있을 거 다 있고 뭐 호텔 가운데 보이네요. 좋아 좋아 좋아.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이제 허니문이라고 하거나 뭐 이벤트 날이라고 하면 이렇게도 해주시기도 하고 이렇게 해주시기도 해요. 그 다음에 요 소파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웰컴 케이크 웰컴 케이크도 가끔 있고 해피 웨딩? 해피 웨딩 바이바이 바이바이